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기 이아사리 책에도 나오고, 조금 일부분 창세기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여기에서 읽으면서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때 야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아브라함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모리아의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질 산들 중 한 산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과 야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산이며, 그 위에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하되, 내가 어찌 나의 아들 이삭을 야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 그를 그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헤어지게 할 것인가? 이에 아브라함이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 앞에 127세에 벌써 앉고서 이러한 말들로 다 얘기를 하니까, 나의 아들 이삭이 자랐으나 37세에 벌써 다 컸어요. 장가갈 나이 다 됐어요. 이삭이 자랐으나 그가 그의 엘로힘에 대한 예배를 얼마간 배우지 못했으니, 내일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샘과 그의 아들 에벨의 집으로 그에게 가겠노라. 그가 거기서 야호와의 길들을 배울 것이라. 그들이 그에게 야호와를 아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그가 야호와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자, 야호와의 그걸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에 사라가 대답하되,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가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그를 나 사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는 하지 마소서. 또한 그로 너무 오랫동안 거기 머물게 하지 마소서. 이는 나의 영혼이 그의 영혼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좀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사라의 영혼이 이삭의 영혼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 잘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대답하되, 나의 딸아, 우리의 엘로힘 야호와께서 우리 이삭을 선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자. 이에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그 엄마가 아들을 데려다가 그온 밤을 엄마와 함께, 그 외아들이죠, 외아들과 함께 보내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았고, 아침까지 그를 가르쳤다, 야호와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거예요. 사라가 이삭에게 말하되, 오내 아들아, 어찌 나의 영혼이 너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는가 하며, 그가 여전히 이삭에게 입 맞추고 이삭 그를 안았다. 또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지침들을 주었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가 아브라함 당신께 부탁하오니, 당신의 아들 이삭을 잘 보살피시고 당신의 눈을 그 위에 두소서. 딴청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그 외에는 내게 아들도 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이 이삭 하나밖에. 이삭을 버리지 마소서. 만일 그가 배고프면 그에게 빵을 주시고, 만일 그가 목말라 하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소서. 그러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태양 아래 앉게 하지 마소서. 그러 길로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맡기 마소서. 그가 당신에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사라가 이삭으로 인해서 그밤 내내 몹시 울며 아침까지 그를 가르쳤다. 아침에 사라가 집에 있는 옷들 중에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을 선택하였으니,
그날 왕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주었던 아주 좋은 옷이었다. 그녀가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 위에 터번을 씌우고 터번 위에 보석을 둘렀더라. 또한 그녀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한 먹을 식량을 주었다.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으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종들 중 일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했다. 여기 종두 명이라는 것은 종은 아니고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51세, 또한 사람은 엘리에셀 그 종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자, 사라가 그들과 함께 나아갔으니 그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큰 길까지 그들과 동행을 했다. 이에 이삭과 아브라함, 그들이 어머니 사라에게 말하되 텐트로 이제 돌아가소서.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몹시 울었다.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울었고 그들의 아들 이삭도 그들과 함께 심하게 울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나왔던 자들도 크게 울었다. 왜 울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되는 거죠. 왜?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 예물로 올려드린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얘기거든.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울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게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자,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을 꼭 붙잡고 이삭을 사라의 팔로 안고 그녀가 이삭 그를 안으며 그와 함께 계속 울었다. 사라가 말하되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 너를 만나볼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여기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 너를 볼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못 만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요. 마지막에 못 만나요. 왜? 사라가 죽어요. 이제 사망하여. 자, 이에 그들이 여전히 함께 울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그들과 길에 동행한 모든 자가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 후에 그녀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돌아서서 몹시 울었고 그녀의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이 그녀와 함께 돌아서서 텐트로 돌아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나아갔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그의 젊은 남자 그 종들이라고 했을 텐데 실제 종이 아니고 둘을 데려왔으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51세 또 그의 종 엘리에셀 그래서 엘리에셀 종은 아브라함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이에요. 이때 두 명을 하사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계속 안 나오고 한 사람 이 엘리에셀은 계속 아브라함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들었어요. 자, 그들과 함께 갔고 그들이 길을 걸을 때그 젊은 남자들끼리 서로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 자, 우선 이스마엘이 51세,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엘리에셀 집사에게 말하되 이제 내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을 야호와께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 그와 함께 가고 있노라. 이제 그가 되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나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니 그의 유업을 잇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고 올 때는 이삭은 이제 죽었고 아브라함 혼자서 올 건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 아들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한테 그 유업을 재산을 다줄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그종 엘리에셀이 이스마엘에게 대답하되 정녕 아브라함이 너희 어머니 하갈과 함께 너를 내쫓았으니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내가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그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보물들을 줄 사람은
그의 종 바로 나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30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때 니므롯 왕의 하산 종 집사로 지금 87년째 복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 이 사람 나종 하나다. 다른 사람은 없다. 너는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너는 쫓겨났으니까 너한테 돌아갈 유산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그 집에 충성하여 왔으며 그를 밤과 낮으로 섬겼고 그가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던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리라.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매우 나이 많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교묘한 분위기로 아브라함에게 접근을 해왔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며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어리석고 잔인하며 내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오늘 이일 번제를 행하자 가고 있는가? 엘로힘께서 너에게 너희 노년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분은 폭력을 행하시지 않는데 내가 너희 유일한 아들 이삭의 영혼을 이 땅으로부터 멸하려 하는가? 이제 이삭을 죽이려 하는가? 그 얘기예요. 이 일이 야훼로부터 올수 없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는 야훼께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며 그런 악을 사람 위에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 그 야훼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탄의 말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그것이 야훼 길로부터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단의 말임을 알았다. 사단의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사탄을 꾸짖으니 사탄이 떠나니라. 사탄이 돌이켜서 이삭에게 또 와서 그가 젊고 매우 호의적인 모습으로 이삭에게 나타났다. 그가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하되, 너희 어리석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내 이삭아,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늙은 노인에 불과하다. 너의 소중한 영혼과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도 이 사람, 사탄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되, 그 사단을 경계하고 그의 말을 듣지 말며 그 사단에게 귀 기울이지도 마라. 이는 그가 사탄이기 때문이며 그가 오늘날 엘로힘의 명령들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탄을 꾸짖었으니 사단이 그들로부터 떠나갔으며 그 사단이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사단이 그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숨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으로 지나가며 그가 자신들 길 중에 큰 강으로 변형시켰다. 강이 없었는데 그길 중에 큰 강을 이제 만든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두 젊은 남자가 그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큰 물들처럼 크고 강력한 강을 보게 돼 엄청나게 큰 강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그들이 무릎 정도 높이에 이르렀고 그들이 강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 물은 그들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들 모두가 그 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고 그들이 강을 건너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알아챘고 전에는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에도 갔을 때 물이 없었다. 강이 없었는데 이 강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하되, 이곳에는 물도 없고 강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를 엘로힘의 명령으로부터 빼내기 위한 것이라. 아브라함이 사단을 꾸짖고
그에게 말하되 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우리로부터 빨리 떠나가라. 이는 우리가 엘로힘의 명령에 의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 이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갔고 그곳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른 땅이 되었다.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엘로힘께 말씀하신 곳으로 향해 나갔다. 셋째 달, 이제 걸어서 3일길이에요. 걸어서 3일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엘로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이 멀리 보이더라. 불기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았으며 영광의 구름이 그산 위에 있으니 야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보이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저 산에 있는 것을 보느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인식했으니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노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며 말하되 제가 불기둥과 구름을 봅니다. 야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 위에 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야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아브라함이 집사 엘리에셀 아브라함 50세 불타는 요 집사하고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말하되 또한 너희 또한 우리가 본저 멀리에 있는 저산 위에 있는 것이 보이냐?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이땅 위에 다른 산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들 집사 엘리에셀의 이스마엘은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야호와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야호와가 받아주지 않는다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와 나의 아들 이삭이 저 산에 가서 야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라. 여기서 있어라. 너희는 이제 그 앞에는 못 간다 이거죠. 자,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 그곳을 머물렀으니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였다. 아브라함이 먼저 번제 예물을 위한 나무를 취했고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가 불과 칼을 취하고 그들 둘이 그곳으로 나갔다. 그들과 함께할 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여쭙되 보소서 제가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호와 번제 앞에 번제 예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말하되 야호와께서 어린 양 대신에 온전한 번제 예물로 나의 아들 너를 선택하셨노라.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되 야호와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하되 너의 마음과 이것에 관련하여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오니, 오 아들아, 내게서 그것을 숨기지 말라.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물으되, 오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사시며 아버지의 영혼이 사시는 한 그분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저는 졸하여금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게 할 것이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팔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며 제 마음에 이것과 관련 어떠한 생각이나 악한 의견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즐겁고 기쁜 마음이며 오늘날 야호 앞에 번제 예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야호와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크게 즐거워했고 그들이 함께 나가 야호와께 말씀하셨던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러 다가갔고 아브라함이 울었고 그들이 제단을 세우는 일을 마치기까지 이삭은 돌들과 몰타르를 취하였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취하여 그가 세웠던 제단 위에 올려놓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취해서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놓기 위해 그를 묶었으니 그를 야호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기 위함이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말하되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칼이 제 육체 위에 임할 때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하여 번제 예물이 더럽히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묶으소서 그리고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삭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께 말하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고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태울 때 나의 죄를 취해서 나의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 주소서.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이것이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러나 만약 그녀가 우물 옆에나 높은 곳에 옆에 있다면 그녀에게 말하지 마소서. 그녀가 나를 따라 그녀의 영혼을 던져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들을 때 그가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울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아들 이삭 위에 떨어지고 이삭도 몹시 울었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오내 아버지여 서두르소서. 우리가 엘로힘 야호와께서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내게 행하소서. 자,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라. 눈은 몹시 울었으나 마음은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묶고 그를 나무 위에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서 이삭의 그의 목을 그의 아버지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제 목을 칼로 잘라야 되니까, 목을 베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호와의 번제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이고자 칼을 취해서 이삭의 목으로 그의 손을 뻗었다. 그때 야호와 앞에 자비 천사들이 이르렀고 이삭에 관하여 그의 말하되 오 야호와여 당신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자비롭고 연민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지탱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 이삭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구속을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위해 긍휼과 동정을 베푸소서. 야호와의 동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야호와 당신께서 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긍휼이 그들을 위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야호와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며 그에게 어떠한 일도 행치 말라. 이는 내가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엘로힘을 두려워할 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순양이 한 덤불에 그의 뿔들로 인해 걸려 있더라. 그것이 야호와 엘로힘께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 땅에 창조하신 순양이라. 이는 야호와께서 그날로부터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니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순양이 아브라함에 나오고 사탄은 그 양을 잡고 덤불에 그 뿔들을 얽히게 하고 아브라함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니 요거 이제 좀그 이어서 할게요. 여기까지 저 중단하고.